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일자 판례공보 민사 동문회 통장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판례 요지는 이렇게 쭉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원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26-7204 판결 동문회 통장 사건 사건명은 제3자 이입니다. 당사자는 부산 수련 동문회가 상고인이고요. 피고는 대부업체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결론은 파기환송입니다. 원심과가 달랐다는 거죠.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문회 대표 A가 신협의 통장을 개설합니다. 신협 대표는 동문회의 전임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문회 대표 A가 신협의 통장을 개설할 때이 사람이 동문회로서 한다는 거를 이제 이 신협 대표는 알고 있었던 거죠. 피고가 대표 A를 상대로 양승업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A의 신협 통장에 압류 추심이 되니까 이 통장의 주인이라고 동문회가 나서면서 제3자 이의 소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는 대표 A인가 아니면 동문회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계약 당사자는 당사자의 의사 일치에 따른다. 결국 금융기관이 단체의 대표자가 그 실명을 화기하면 당사자는 그 단체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계약 당사자 이 사건에서는 이 통상적으로 금융실명법 하에서는 비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고유번호라든지 소득세법상 납세번호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법인 단체로서 그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동문회 같은 데는 이런 고유번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다 하더라도 여기 그 단체 명의로 가입한 게 명확하다면 그 단체의 계좌이지 개인의 계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융실명기법 하에서 비법인 단체에 실명하기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본인 실명만 하긴 했지만 전임 대표자가 신협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통장에 보면 그 이름에 개인 이름과 가로 열고 무슨 동문회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사용 목적 란에도 단체 그 법인용 그러니까 단체 동문회 용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거를 금융기관이 그 단체 대표자를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좌도 금융기관 그 단체 것이 맞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예금의 명의자가 단체명이 부기되고 사용 목적의 단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단체가 예금의 주인이라는 것을 활용해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인 재산이 아닐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채권자일 때도 잘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 재산에 뭔가가 우리 내가 특화해 있는 친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가족 동뭐 이런 거에 통장을 만들 때도 이런 걸잘 활용해서 단체명도 부기하고 사용 목적의 단체용이라는 것도 명확히 표시를 하면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도 있고 또 변호사로서 이런 어떤 물음이 질의가 왔을 때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히 대응을 설명을 해드리면 의뢰인의 신뢰를 얻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